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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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J 뭉치의 따라하는 정치자금. 오늘은 34번째 방송. 2017년 6월 20일 34번째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미 그 단톡방에서 공지가 제 비상 아이템이 다 공개가 됐어요. 그죠? 서프라이즈 하려고 했는데 벌써 공지가 됐어요. 그죠? 한 번 더 서프라이즈 해드릴게요. 한 번 더 서프라이즈. 네. 안녕하세요. 마이크 나한테 있다는 거. 네. 네, 연합회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은 원래 하던 대로 방송하고요. 곧 그 새로운 방송하게 될 BJ 쭈니, 뉴 BJ 쭈니를 방송하는 걸 견학도 시켜줄 겸 같이 방송하고 있는데 아직은 제가 하는 걸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따가 잠깐 인사시켜 드릴게요. 초콜릿 감사합니다. 35개. 게임 많이 하시나 보다. 초콜릿 많으시네 또. 첫 번째 소식부터 진행해 볼까요? 첫 번째 코너 뭐죠? 네, 잠깐만요. 첫 번째 코너 퀴즈입니다. 퀴즈. 네. 지난주에 우리 연합회님께서 협찬을 그 조수떡볶이 쿠폰을 보내주셨는데 두 개 중에 하나를 썼고 하나가 남았죠. 그래서 아직 그 기간이 많이 남아있는 관계로 오늘 나머지 하나 쓸 겁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이제 나머지 하나는 이거 저 BJ 쭈니가 가져갈지 모르겠네요. 옆에서. 네. 오늘의 퀴즈는 사단법인 한국기술개발협회의 영문명은 무엇입니까? 네. 아시죠? 영문명이 무엇일까요? 영문명을 제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신 분, 선착순? 아니고, 선착 보내주신 분 중에서, 우리 연합회님 이름 몰라요. 드리세요. 이름 꼭 말하고. 연합회님이 드리래. 비지진이가 벌써 감사하대. 난 아직 안 뽑았는데 드릴게요. 연합회님의 마음이 그러하니까 준이님께 꼭 드릴게요. 꼭 드릴게요. 아 진짜 우리 연합회님 오늘 되게 업됐다. 어? 맨날 아저씨하고 방송하려니까 그러더니 말이야.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일단은 떡볶이는 주는 걸 하고 다음 순서 넘어갈게요. 떡볶이를 벌써 줘버리니까 재미가 없어졌어 갑자기. 네 어쨌든 떡볶이 둘이서 딱 세트를 드리겠습니다. 쭈님 인사는 이따 할거 이따가 제 코너가 있어요. 순서가 이따가 할거 이따가 나가지 마시죠. 첫 번째 뉴스 이제 방송을 해야 하잖아요. 그죠? 첫 번째 뉴스는 뉴스 브리핑입니다. 오늘 소개할 뉴스는 무엇일까요? 빨리 넘어갈게요. 좀 기다려봐요. 부산중기청, 부산지방중소기업청에서 중소기업 임직원들 대상으로 무료 교육을 실시합니다. 무슨 교육을 할까요? 비즈니스 지원단 전문가를 초청해서 교육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네요. 경영 LOL을 상시해 무료 상담하면서 변호사, 기술사, 경영지도사, 세무사, 변리사, 기업 R&D 지도사도 들어가면 좋겠네. 해서 환위험 관리, 관세, 세무, 특허, 노무 과정으로 진행이 되고요. 이런 교육들을 중소기업 임직원 대상으로 교육을 부산중기청에서 한다고 합니다. 이 방송 보시는 분, 유튜브로 보시는 분 중에 부산 쪽에 계시는 분들을 한번 알아보시라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28일, 6월 28일부터 매주 수요일날 오후 3시에 부산중기청 세미나실에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네. 다음 뉴스는요. 원래 쭈니님을 서프라이즈하게 소개하려고 했는데 그 우리 저기 협회장님이 초대글을 날리면서 한다고 공개를 해버려서 지금은 원래는 모르고 있는 거야. 모르고 있는 상황이야 지금. 모른 척 하라고. 모른 척 자꾸 인사하라고 하지 말란 말이야. 지금은 내 방송이라고. 내 방송이니까 날 보라고. 날 중소기업 기술개발 사업비 정산 교육을 실시합니다. 이번엔 아까는 부산이었고요. 이번은 전북지방 중소기업청이네요. 그죠?
부산이 아니고 전북 중소기업청에서 중소기업 기술개발 사업비를 정산하는 방법을 교육한다고 합니다. 이거는 교육 받고 싶다, 나도. 그거 이따가 질문하라고 지금 쭈니님 물어보지 말라고. 아, 진짜. 나 방송 좀 하자고. 이렇게 자꾸 그러면 쭈니 방송 못하게 할 겁니다. 이거 너무 편하는 거 아닙니까? 에? 이따 떡볶이 협찬도 쭈니님한테 하는 거 아니에요? 나한테 이제 안 하고? 내가 시청자 들어가서 내가 떡볶이 다 받아 먹을 거다. 하여튼 그 이번 교육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거는 기업들이 R&D 과제를 진행하면서 사업비 부당 징수 및 환수를 미연에 방지하고 중소기업이 계획한 기술개발 목표를 개발 기간 내에 효과적으로 달성하는 걸 돕기 위해서 마련했다고 합니다. 전북에 가서 교육을 들을까요? 와, 이거 듣고 싶은데 되게. 다음 뉴스는요. 이번 동남권이네요. 동남권. 예, 울산 쪽이죠. 동남권 경제협의회에서 조선산업정보지원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울산 아시죠? 그 한진해운 사태로 지금 쫄딱 망했잖아요. 거기를 다시 살려달라고 지금 정부가 살려달라고 정부에 살려달라고 코테라 전북지부 있어요? 아, 예, 그러면 저보고 전북지부 하라고요? 코테라 지부가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교육을 듣고 싶다. 어, 잉배 어문띠, 어문띠님은 누구지? 앙배 어문띠. 안녕하세요, 문띠님. 네. 처음 보는, 어문띠님, 하이. 네, 저 처음 보는 분입니다. 아이, 연합회님! 뉴스는 다 합시다. 내가 준비한 거 빨리 할게요, 빨리. 쭈니님, 그리고 오늘 방송 준비 안 했다고. 이따가 제가 특별히 쭈니님한테 1문1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할 수 있는 시간. 네. 기다려주세요. 이게 무슨, 어? 게스트 초대해서 하는 방송도 아니고 말이야. 내 방송을 먼저 하자고.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이 되었는데요.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정부잖아요. 그래서 일자리 창출 정책은 아유 진짜 방송 좀 하시다 자꾸 보리라고 하지 마자. 하여튼 일자리 창출 정책의 핵심은 중소기업이다. 예, 그러는 거를 정부 쪽에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중기청에서도 고용 창출 효과를 위해서 고용을 창출하는 기업에게 투자 세액을 공제해주는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 있고요.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을 시키면 1인당 500만원의 세액공제가 확대가 되네요. 그죠? 지난번 방송에 한번 얘기한 것 같아요. 그죠? 창업기업에게는 소득세, 법인세, 감면율 확대하는 등의 다양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역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너무 최고예요. 중소기업 중앙회는 산업별 맞춤형 제도화로 콘텐츠 산업을 활성화시킨다고 합니다. 네. 아, 어려워. 이 뉴스는 너무 어려워. 발음이 너무 어려워. 우리 쭈님 발음이 좋으니까 잘하실 수 있고요. 저는 아재라서 발음이 약해요. 여기서 얘기하는 콘텐츠 산업이라고 하면 애니메이션 산업, 전시 연출 산업 등 다양한 그 콘텐츠 관련된 산업을 하겠다고 합니다. 아주님이 나와요. 화면이 알았어. 그러니까 화면은 주님이 보여주고 방송은 내가 하라고?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코테라 뉴스입니다. 코테라 뉴스. 2017년도 제12회 기업 R&D 지도사 자격 검정 시험을 실시합니다. 자격증 시험을 실시합니다. 언제 합니까? 8월 1일 날. 8월 1일 날 주님도 시험 보시겠네. 8월 1일 날 필기시험이 있고요. 8월 3일 날 실기시험이 있습니다. 네. 연합회님 교육 안 들어요? 연합회님 교육 들으라니까? 떡볶이 이제 많이 벌잖아, 돈. 이번에 교육 신청하면 쭈니님과 같이 교육받는다? 쭈니님과 한 달 동안 같이 교육받을 수 있어요. 옆자리에 앉아서. 와, 대박. 교육 신청해서 교육 신청. 아자. 신청서 보내니까 뭘 돈도 벌어. 돈 많이 벌면서.
월수금만 떡볶이 좀 일찍 팔고 와요. 생각해봐요. 교육, 내가 특별히, 연합회님이 교육 신청하시면, 쭈니님 옆자리에서 교육받을 수 있게 해주고, 쭈니님과 함께 같이 밥 먹을 수 있게 제가 밥을 살게. 그리고, 쭈니님과 같이 더블 DJ로 방송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어요. 이분이 성우 지망생이에요. 목소리 좋아요. 생각해보세요.